그리고 이제 앱 사용 방법은 사실 진짜 간단한데, 요 레버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렇게 들어 올리면, 여기에 얘를 이렇게 들어서 여기다 필름을 넣고 이렇게 닫아주면 되고, 필름을 쭉 빼가지고 요 레버랑 요 레버에 끼워가지고 필름 그 구멍을 끼워가지고 이게 안 돌아가면 나 사진 어떻게 찍어? 아, 이미 돌아가져 있었군요. 자, 이렇게 돌리면은 요 동그란 요 네모가 걸려서 이렇게 돌아가요. 아, 그리고 얘는 몇장 찍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여기 또 자세히 보면 숫자가 있는데, 이게 지금 S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S. 이게 이제 한 장, 두 장, 하고 넘어가면 점점점 해가지고 다섯 장, 여섯 장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대략적으로 몇장 찍었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얘가 플래시 터지는 곳, 여기가 플래시 설정 오프인데, 문제는 설정을 해도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 거는. 방금 들어왔다. 불이 뭐, 이제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은 켜진 거, 꺼진 거, 켜진 거, 꺼진 거. 이게 어떤 날은 켜지고 어떤 날은 안 켜지는 반 망가진 상태 필름 카메라. 아, 그 다음에 여기 있나? 이 필름 카메라는 이렇게 만약에 이걸로 얘를 찍었으면 이제 현상수에 가지고 가서 맡겨야 되는데, 맡기면 여기 안에 있는 요 필름들을 쭉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굳이 안 가지러 가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 느낌이나 이런 게 좋아서, 그래서 이거를 저는 항상 챙겨오는 편이고, 이렇게. 이거는 다 이걸로 찍은 거, 세 개. 얘는 현상수는 전두 군데를 주로 이용하는데,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 있는 중앙칼라, 거기나 아니면 을지로에 있는 망우삼림. 이거는 브이로그 영상에도 올라갔었는데, 망우삼림은 둘이 차이점은 일단 시작 가격은 똑같고 3,000원, 한 롤에 3,000원. 근데 망우삼림 같은 경우는 필름의 그 느낌을 선택할 수 있는데, 아마 후지랑 노리츠 이렇게 두개 있었던 것 같고, 그걸 이제 선택해서 가격도 화질도 정할 수 있어서, 좀 세부적인 느낌을 바꿔서 뽑고 싶을 때는 망우삼림을 더 추천하는데, 중앙컬러 같은 경우는 선택이 없어요. 그냥 3,000원, 한 롤에 3,000원 해서 뽑을 수 있습니다. 중앙컬러가 진짜 가성비로 엄청 유명한 그 현상수인데, 진짜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그두 군데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친구랑도 얘기하는데, 필름 카메라는 화질이 너무 좋으면 또그 약간 빈티지스러운 맛이 떨어지니까, 저랑 친구랑 둘다 제일 고화질의 사진을 뽑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때 제일 비싸게 뽑았던 게 4,000원인가? 4,500원이었고, 망우삼림에서. 그냥 기본으로 뽑아도, 사진이 여기 있나? 그리고 아까 이 필름 이렇게 3,000원을 내고 뽑는 건, 이렇게 해서 핸드폰이나 컴퓨터, 그러니까 메일로 그 스캔 파일을 보내주시는 거고, 요새 이렇게 사진으로 뽑는 거는 따로 현상수에서 뽑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런 사진 뽑아주는 그런 사이트들 많잖아요. 그런 데서 뽑아도 되는데, 저는 이거는 퍼블로그라는 곳에서 뽑았고, 그때 뭐 할인해가지고 했었는데, 얘도 필름 카메라, 얘도 필름 카메라. 요게 이제 얘로 찍은 거. 진짜 잘 넣었지,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진 중에. 얘도. 아니, 이렇게 보면 이게 사실 노을 사진인데, 이렇게 보니까 빛 때문에. 요 정도로 이렇게 인화를 따로 하시면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일회용 필카라,
이제 이거랑도 또 약간 차이점들이 있는데 저는 일회용 필카는 안 써봐서 이제 완전 정확하게 비교를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일회용 필카도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오거든요. 일회용 필카는 할인을 좀 할인폭이 커가지고 뭐만원 초반대인 것도 있고 어쨌든 걔는 계속 사면 이 카메라 본체가 너무 아까우니까 저는 그냥 그 면에서 얘를 추천하는 거지 성능 면에서는 일회용 필름 카메라 중에서도 좋은 필름 들어있는 카메라는 오히려 더잘 찍힌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얘는 성능이 없는 카메라예요. 필름 카메라 중에서도 토이 카메라기 때문에 정말 장난감처럼 이렇게 가볍게 들고 다니는 정말 필름 두개 무게 정도? 이 정도 무게밖에 안 돼가지고 진짜 가볍고 그래서 정말 잘 떨어뜨려가지고 정말 잘 망가지는 아무튼 그래서 이게 토이 카메라다 보니까 성능이 없어서 제가 요 직전에 얘 현상을 했을 때그 감도 100짜리 필름을 넣어서 찍었더니 진짜 절반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플래시를 믿고 저녁에 들고 나가서 찍었는데 아예 사진이 한 장도 안 나왔어요. 자, 여기다가 사진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마스크만 동동 뜨는 정말 어이없는 사진이 한 10장 나왔는데 또 어떤 필름을 써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코닥 컬러 플러스 감도 200짜리가 가장 기본 베이스인데 지금 그걸 구하기 힘드니까 코닥 골드도 괜찮고 그 위에 감도도 높은 비싼 필름들도 좋고 뭐 후지도 괜찮은데 개인적으로 제 느낌은 코닥 골드랑 얘랑 제일 잘 맞았고 전 필름 카메라 좀 따뜻한 감성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코닥 골드가 저랑 좀잘 맞았던 것 같고 이게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필름 카메라는 쓰시면서 그 어떤 느낌을 내가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필름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얘는 최대한 저렴한 것부터 시작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하고 또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또 찍을 만한 영상이 생기면 또 한번 추가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